다음에 대해서 다음에 대한 접사에 접사에 그리 그려볼까요? A가 얼마예요? Unit 3. B는? 그러면 여기 초점이 있는 게 맞죠? 네. 얘가 Unit 3. 얘가 2. 자, 그때 2, Unit 3. 얼마 좀 있겠다는 얘기네, 쉬워. 그래서 접점을 그려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초점에 가까운 점 P에서 가까운 점을 F라고 하자. 자, 여기가 F다. 맞나요? 네. 이게 F'이고. 아, 이건 맞춰있네요. 아무튼 이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고 하자? H라고 하자. 이 길이 구해라. 이게 문제네요. 그럼 뭐 맞는 것도 아니네. 초점이야. 뭐 얘가 이 루트이잖아 이게. 이게 이 맞죠? 그럼 얘가 얼마 나와요? 2. 2 컴마 잡은가요? 2 측선 구해요. 접선 방정식 8분의 2x 4분의 루트 2y는 1이다. 여러분 4 곱할까? 4 더하기 루트 2y 마이너스 4 이퀄 투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3 절대값 마이너스 2 맞죠? 답은 루트 3분의 2가 답이네. 그냥 그림만 그리면 끝나는 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네. 괜찮나요? 네. 자? 필수형 1번. 뭐 초점을 지나가게끔 해서 정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다시 그 안에는 타원을 또 그린 것 같죠, 지금? 아, 직사각형. 그려놓고 나서 내려서 타초점에 9점 구해라. 오, 그거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다. 그죠? 얼마야? 25분의 9. 53. 얘가 5, 이거 3인 거예요? 초점 3 거네? 4구, 마이너스 4구. 왜 정사각형 하나에 딱 그려 딱 맞춰서 이렇게. 아, 직사각형이라니까 꿀똥새끼야. 이 속에다가 타원을 또 하나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려서 초점 잡으래요. 네. 그럼 얘가 얼마 나와요? 아, 얘가 4, 네. 얼마냐, 이거지. 그지? 네. 집어넣어봐야 알지. 네. 나왔어. 그게 대단한 얘기도 아니고. 25분의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 이퀄 두 번째 아닌가? 네. 산수가 그지 같은가 그러면? 와이트가 5분의 1인 것 같은데. 산수 뒤지게 못하네, 그냥. 실수는 인생 실수다, 인생. 잠깐 봐. 물어봐. 아이고. 인생 맞은 게 없어. 허건달. 이게 B냐 그러면? 네. 그럼 이게 4가 이거지? 장축이 되는 거지? 네. 그럼 이게 초점 그렸을 때 이게 4가 되는 건가 이렇게? 네. 얘가 5분의 9가 되는 거고 위길이 네. 구하면 되는 거야? 네. 얼마야? 네. 자 우영이만 아 펜 쓰는 거야 드디어? 아 그런 거예요? 자세 너무 어려운데 이게 좀 그지 같다. 어, 그지 같다? 그래 상당히 그래. 상당히, 상당히 그리 같아요. 진짜 복잡하네요. 25과 신규 얼마죠? 400. 400. 이것도 안 떠도 되네? 319. 오 마이 갓. 그럼 5분의 2도 319 나와요? 그 다음에 있어요? 네. 대박. 하지만 뭐, 산수만 그렇지. 우영이만 틀렸겠다, 그 이번에. 아니,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 참고로 타원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 같이 세타를 쓴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코사인 제 법칙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알고 계시죠? 예. 코사인 제 2법칙이라고. 네. 얘가 5인가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이 길이가 5니까 초점이 얘가 지금 2인가? 네. 얘가 얼마야? 6이만. 그럼 이 길이 2분의 17인가요? 네. 이 길이를 구해내야 되겠네. 그죠? 네. 뭘 써먹으려고? 코산 제임 없이.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 써있죠. 몇 대 몇이래요? 2 대 3. 왜 2 케이스로 3 케이스일까? 네. 근데 길이가 있잖아. 근데 길이가 아까 합하면 얼마 나와야 돼? 10. 그럼 K는 2인가? 네. 그럼 얘는 6이고 얘는 4예요? 네. 그럼 세 그레기 다 구한 거야? 네. 뭘 써먹어? 코산체 2법칙. 아, 공부 좀 해보려고 해서? 네. 날 때리기 위해서? 그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목표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마드 쌓인 거 그날 가서 푸세요, 그러면. 근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상대표가 나와야 때립니다. 다 맞았을 거다 긁어서 때리고 왔네요. 예지 아까 그 공식에 보면 원 나왔잖아요, 그죠? 네. 네, 반지님이 누트에 A6과 뒤쪽이니 요게 3이거든요. 반지 3자리 원에서 그려야 수직이 됩니다. 근데 이게 K, 0으로 봐서 K가 반지입니다, 이거지. K는 3이라고요. 리미트 나왔다! 이걸 좋아하는. 짜증나? 아, 접선이 줄긴데, 그냥 하면 되겠는데, 접선이니까 접점이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m 플러스 1의 제곱분에, m 플러스 nx, 더하기, 그 다음에, m 플러스 1분의 루트에다 2m 플러스 1, y는 이게 다 이거 아니야? 맞아? 비울기 나눠야지 마이너스 D고 나누면 얘 떨어지나 이거? 나 누구랑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 됐어? 네. 어려워 이렇게? 이거 띄고 이게 안 사주면 나누면 안 돼? 마이너스 띄어서 넘겼다고 치고? 그렇게 대단한 계산이야? 네.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루트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살아있고, m 플러스 1. 루트에 2m 플러스 1. n 곱하기 루트에.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분모분자 n도 나누고 루트에도 나눠요? 1만 들어버리고 얘 나누면은 1 플러스 n분의 1 나오고 마이너스 살려두고 그 다음에 여기다 루트 하나 집어넣으면 2 더하기 n분의 1 떨어지나요?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 답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너무 쉽다 재미가 없네 유형 6 라스트 다시 하시면 과제는 몇 페이지까지 하시면 돼요? 문제가 아주 많진 않습니다. 그죠? 블랙나 별을 빼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밀리지 말고 제발. 알겠죠? 실력 완성해서 이제 세네 문제도 풀만 합니다. 생각보다. 알겠나요? 많이 사과는 안 되겠죠. 자, 포물선의 다음에 포물선 하나 있고 타원이 하나 있는데 교점 중에서 일사분의 점을 A라고 하자. A를 지나고 다음에 포물선과 타원의 접하면 둘이 서로 수직이 되죠. 네. 아. 그게 아니구나. 자, Y는 제곱은 8X짜리면 초점이 2인가요? 네. 중상이 마이너스 A가 있는 거고, 이렇게? 네. 그래프가 좀, 니들 생각보다 좀 이렇게 넓게 그려야 돼. 그래프 잘 그리려면. 생각보다 그렇게 멀어져 거리가 멀수 비슷했죠 그림이 니들은 그래프 그리다 보면 이렇게 그리잖아 야, 화살표를 친 것도 어디냐 그렇게 자 근데 교점이다 그러면 A제곱이 이게 지금 문제가 A제곱 8보다 크면 이렇게 될 텐데 아는 게 없네? 상관이 없나? 그러니까 Y쪽은 2루트 1을 지나가는 건 맞죠, 이렇게? 네. 되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뭐 A를 지나 A가 얼마 큰지 모르잖아, 지금. 네, 두 가지. 그걸 나눠서 풀어요? 하나, 그럼 뭐 대충 그래요? 네. 2루트 1은 너무 높다. 혼자 이렇게 뭐가 붙여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이거 궁시렁 궁시렁 해서 이거를 A라고 하자 된 건가? 네. 그럼 여기를 이쪽에 접선도 그리고 이쪽도 접선을 그려라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둘이 수직이더라 그 말 아닌가? 네. 그때 A제곱 얼마냐 이게 문제인가요? 그럼 접점이 주어진 거네? 네. 접점이 주어진 거면 접선의 기울기 관련은 1도 아니네? 네.
그냥 그 다음에 아까 이게 A가 클지 B가 클지 그냥 고민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왜? 접선식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오늘 부쩍 집중력 좋다. 원래 정확하게 다 순간 다 순간이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 혜준이가 어떡하나 아빠한테 한번 뒤집어 이미 열어본 것 같아. 아니 그동안 만들 것 같아. 내가 사고를 한번 만들어야 될 분위기야. 아버지한테 문자를 한번 잘못 한번 보냈지. 혜준아 이거 수학 72점 맞았어? 힘내. 힘내고 다음에 잘 볼 수 있게 좀 열심히 하자. 지각도 너무 많이 하잖아. 책 좀 제발 가져오고. 내 믿는다. 나도 커넬 내놨다. 이거 되게 괜찮은 방법인데 너한테 한번 갑자기 쓰고 싶은 생각이 확 온다. 그럼 나는 두 가지 얻을 수가 있어. 아빠 입장에서는 아들은 좀 챙겨주는구나. 뭐 이런 느낌 하나 얻을 수가 있고, 나 대신 때려줄 거 아니야. 정준이 이제 팔 풀어주고. 자, 이쪽에 폼 순서 어떻게 돼요? 요게 지금 교점을 정확히 네. 얼마인지를 모르지 않나요? 네. 네. 교점의 좌표를 모르네요. 아, 맞아요. 교점의 좌표를 몰라요. 아하, 상수를 잘해야 되겠는데요? 잘해야 되겠는데요? 교점을 구하나요? 왜요? 네. A를 몰라서 교점이 A가 썼을 텐데? 네. 상수가 들려나 보이겠네? 여기다가 8X를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a제곱에 x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x값도 양식값 하나만 잡아요. 네. 필요하면 그 대공식도 불사하지 않고 불사하지 않고 말 좀 이상한가? 불사하고 그래야 되겠죠? 불사하고 구해요? 네. 아 아니요. 그러니까 네가 할 거 아니니까 해라. 잘못 맞았어. 아 잘못 맞았어요. 성감이 어? 니가 말해 잘못. 그냥 근을 그냥 두 근을 사실은 아 그렇지 그렇지 뭐 이상한데 뭐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이게 폼을 쓰는 게 타월이잖아. 지금 한 개 나와야 되는데. 아. 야, 산수 맞게 했냐? 산수는 맞아?
선수가 커버가 되려나 이게? 그냥 X1 칸만 와이어 놓고 할까요? 네. 접선. 와이원 이퀄 투 4 X 더하기 X1이 나오나요? 그럼 기울기가 Y1분의 4 기울기예요? 그럼 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Y1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그게 기울기다. 기울기다. 그러면은 직접 집어넣으면 A 제곱에 X1 X 8분의 Y1 Y 이퀄 투 1인데 그때 기울기 얼마 떨어져요? 산소가 잘 안 되세요,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A 제곱 아니면 Y 제곱. A 제곱의 Y 원분의 8X1 이러지 않나요? 이 값이 마이너스 4분의 Y1이다. 마이너스 D. 32x1은 a제곱에 y1제곱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근데 y1제곱 값이 a제곱에 8x가 되죠. 이렇게 맞아요? 8x1 이거 d 제곱은 4인가요? 네. a는 2인가 본데요? a제곱 값은 뭔데요? 다음